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방황하는 그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발견케 하여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1장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 1월 14일 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1월 15일 날 출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니산월, 아비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달력에 의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달력의 주기는 10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종종 아비멀, 니산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산월 1월 15일 날 드디어 이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라암셋을 출발해서 45일을 걸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자, 시내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머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십계명의 시행 규칙 70여 가지의 율법,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셔요. 그 설계대로 그들이 성막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0세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 이제 계수된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제 군대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영을 구축해라.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를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2장이에요. 또 3장, 4장은 이제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에 필요한 제사장을 돕는 그 성막에 필요한 레인들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계수해라. 2만 2천 명이 나온 겁니다. 그 민수기 3장이에요. 자, 민수기 4장은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30세에서 50세에 단 레위인들을 계수해라. 그랬더니 8,580명이 계수한 거예요. 자, 5장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내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 진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5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은 내 백성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있고 기간을 정한 나시린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생 나시린은 삼손, 특별히 사무엘, 신약에서는 세례요한, 대부분은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을 정할 때 임의로 정해요. 그 대신에 나시린이 되면 세 가지를 멀리해야 됩니다. 포도나 독주를 멀리해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정한 기간에
철저히 나신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다른 데 관심 갖지 말아라. 이게 나신의 규례입니다. 7장은 이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나시린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 대한 성결 의식. 9장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니산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건 법입니다. 그런데 그날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이건 성경에 이때뿐이에요. 이걸 소유월절. 드디어 10장에 출발합니다. 그것이 2월 20일입니다. 은나팔을 제사장이 불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도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 라암세스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출발했어요. 모세를 따라서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자 대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은나팔을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해요. 출발할 때도 그냥 출발하지 않고 진열이 있어요. 1진열, 2진열, 3진열, 4진열. 이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출발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라암셋에서 시내 산까지 올 때는 구름 기둥을 보고 그냥 왔습니다. 이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어요.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써요.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라암셋을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날, 즉 니산월 2월 25일 날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내 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걸 시내 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내 산 언약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시내 산 언약. 11개월 20일 동안 시내 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저 시내 산 정상까지 9번 올라갑니다. 그때 네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요. 십계명의 시행규칙 율법을 줍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 그걸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기 24장 4절 7절에 보니까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언약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서.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언약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리트란 말이 뭐냐면 쪼갠다. 그 당시 약속을 맺을 때 A와 B가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의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왕래해요. 그러면서 너와 내가 이 맺은 이 약속을 파기하면 어기면 저 짐승처럼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베리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은 은혜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는 언약. 그러니까 무서운 언약이죠.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준 이 말씀대로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축복받을 것이고 이 언약을 어기면 대가가 이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해서 책으로 만든 게 우리가 말하는 언약서 율법책이에요.
그거를 밤새 적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모세는 이른 아침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단을 쌓아요. 단.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니까 열두 개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열두 개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합니다. 다른 말하면 짐승을 갖고 와서 죽여요.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요. 양푼에 받습니다. 그래서 양푼을 받아서 양푼에 담겨진 피 반을 이 단에 뿌려요. 우리가 말하면 지금 베리트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가 지금 언약을 맺는 겁니다. 베리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의 피를 뿌린 다음에 그 후에 모세는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아홉 번 시내산을 올랐는데 그때 네 번째 올랐을 때 주신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니까 백성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양푼에 담겨진 반의 피, 이 피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뿌립니다. 뿌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 생명으로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엄중한 서약서입니다. 서약서. 이제 하나님과 너희들은 연합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평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왜 무섭습니까? 군대는 규율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규율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그들은 그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람셋에서 출발했을 때는 이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순간 이제는 피의 관계입니다. 피를 통해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원망, 불평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11장을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리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지금 민수기 10장 33절에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이때가 2월 20일이에요. 출애굽한 지 2월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3일 걸은 겁니다. 3일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2월 23일 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광야길이 힘들어요. 걷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걸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기 때문에 걷는 거 외에는 양식의 문제나 물의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불만합니다. 불만의 주동자가 있어요. 이 불만의 주동자가 어디냐면 진영 끝
성경은 진영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진영 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것의 가장 끝부분, 다른 말로 하면 행군 대열에서 이탈하여 뒤에 처졌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걸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저 끝에서부터 막 불이 타오라서 사람들이 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들이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뭡니까? 비명이에요, 비명. 비명을 지르면서 그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걸을 때 저 끝에서부터 막 상상치 못할 불이 임해서 끝에 있는 사람들을 막 태워 죽이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눌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불길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전에도 불평했습니다. 전에도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이 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말한 이 언약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 구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입니다. 신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 대가를 치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 이 말은 중지하다, 탄원하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간청 드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향한 중재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입니다. 중재자예요. 불평과 원망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러요. 다른 말하면 불사름. 그러니까 신의 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불평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 각인된 것, 그것이 평상시는 감춰져 있다가 문제가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평상시는 다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자기에게 피해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이 사람이 성도냐 제자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체질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봤던 이 우상의 문화들, 또 하나님 없는 문화들,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각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자녀 교육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각인 전쟁이에요. 그리스도로 각인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각인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션홈, 뭐 RTS들 미션홈에 거한다는 것은 각인 전쟁이거든요. 말씀으로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베라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만나의 실증을 느낀 백성들이에요. 자, 다베라에서 그 끝에 진영이 불살라서 많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간 사건 이후에 또 불평이 나옵니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제가 여러분들 이 강의가 우리 성도들도 듣지만 지금 태국에 있는 우리 RTS 생들에게 이 강의가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금 느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 메시지를 태국말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하여튼 잘 여러분들이 경청하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베라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원망이 있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을 다른 민족들도 본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애굽에만 내렸어요. 근데 열 번째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본 애굽 사람들, 또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지금까지 참신은 태양신이라고 여겼는데 그 아홉 가지 재앙을 보면서 참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 소수의 애굽 백성들과 이방인들도 또 노예로 끌려온 타 민족들도 보게 된 거예요. 그 열 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소수의 애굽인들, 소수의 이방 민족들,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 출애굽할 때 동시에 그들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섞여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울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전염이 된 거예요. 섞여 사는 인종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울다라 이 말은 통곡하다, 애통하다, 몹시 한탄하다. 자, 그러면 섞여 사는 사람들이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만나가 지겹다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그들이 탐욕을 푸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반복되는 음식에 대한 염증을 냉긴 거예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너무 지겹다.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것을 먹고 싶다. 그들이 원망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원망합니까? 울부짖으면서 원통하면서 울부짖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1장 1절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어. 저 끝에 진영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오늘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심히 크고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다는 거예요.
전에도 원망했지만 그때도 진노하셨거든. 근데 만나에 대한 원망들,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제발 만나 먹기 지겹다는 거예요. 그 원망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히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섞어 사는 다른 인종들이 원망했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정말 만나 먹는 게 귀찮다. 그뭘 얘기하죠? 만나를 거부한 죄는요, 만나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입니다. 자, 구약은 뭐지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땅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다른 말 하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만나도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만나를 어떻게 예수님 표현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은 내가 만나였다. 이 만나를 거부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누가 지옥 갑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해 줄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하나님 만나는 길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만나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들이 두 번째 죄가 뭐냐? 자,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니라. 그들이 원망했던 건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까? 애굽에 있으면 고기와 생선과 파와 마늘과 부추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출애굽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430년 노예 저주 재앙에서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거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원망은 어린 양을 부인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유월절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큰 죄예요. 그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 거예요. 만나를 거부한 그들을 향해 출애굽의 비밀을 거부한 그들을 향해서 심히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냐?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히 진노가 뭐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지옥 갑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히 진노할 때 모세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모세가 이 사명을 힘에 붙였는지를 알수 있어요. 1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단어 계속 나옵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왜 내가 양육해야 됩니까?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200만의 사람들이 울부짖어요.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만나가 지겹다고 울부짖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중에 고기를 주지 않으면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70인 장로를 세워라.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도울 자 혼자 짐을 지고 가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울 자 70명을 세우겠다. 70은 완전 숫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7. 너를 도울 완전한 사람 70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18절에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가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19절, 20절. 모세가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본인이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로 상태가 돼버린 그 사람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은혜들이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얼마나 큰 걸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200만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걸 체험했는데 200만의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가 울부짖으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로 상태인 거예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하나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 자체도 그 원망의 소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보여주신 것들이 제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만나도 먹이셨는데요. 하늘에서 새벽에 이슬처럼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모세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모세의 눈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는 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징계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치명적인 두 가지 죄. 만나가 싫다. 뭘 얘기했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 말은 유월절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에 대한 원망할 때 심히 진노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는데 그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70인 장로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명의 장로를 성막 앞에 모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위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임명된 장로들을 이 회막에 모이라고 했는데 두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26절에 엣달과 맷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막에 오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장막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자기 장막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 여호수아가 그걸 보면서 모세에게 건의한 겁니다. 모세가 말했는데 그 두 사람이 성막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안 됩니다. 왜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를 책망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내 말에 불순종했다, 권위에 불순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주신 것은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나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내 말을 좀 불순종한들, 나를 싫어한들 관계없이 그들이 다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 보면 나와 코드가 안 맞습니다. 자란 배경도 안 맞습니다. 성격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맞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 풍족한 마음, 그것이 제자의 중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셨다. 그 틀린 거예요. 고기는 한 달 동안 주셨어요. 한 달 동안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바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근데 고기는 한 달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람이 여호와에게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앉으라. 두 규빗이라는 거예요. 한 규빗이 45cm니까 두 규빗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고기가 내려왔겠습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열 호멜. 한 호멜, 한 호멜, 한 호멜이 우리가 말하면 1.5리터 이상 되니까 열 호멜은 엄청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 고기에 우리가 말하면 이 고기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불리 먹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쏟아부으셨거든.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더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들의 탐욕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민수기 11장 33절을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고기에 대해 만족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더 많은 탐욕에 시달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자, 원망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그들을 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내산에 오기 전에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했지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에 원망은 또 다릅니다. 불평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이탈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서 인간은요, 이 탐욕이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본능을 다섯 가지로 정의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의 욕망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걸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루 먹고 사는 거. 근데 그것이 끝나면 인간은 두 번째가 뭐냐면 즐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러의 GNP 있는 국가가 2만 달러 되면 즐기고 싶어. 그 차도 어떻게 해요? 전에는 바퀴만 있으면 굴러가면 되는데 2만 달러가 되는 그 나라는요, 즐기고 싶은. 그래서 SUV 차가 그렇게 막 광풍처럼 팔리는 거예요. 바다로 산으로 즐기고 싶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3만 달러가 되는 나라에서는 자랑하고 싶어. 핸드백을 자랑하고 싶어. 돈을 자랑하고 싶어. 집을 자랑하고 싶어. 차를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SNS에 보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가 자랑하고 싶어. 네 번째는 뭐냐? 존경받고 싶어요. 이제는 4만 달러, 5만 달러 넘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칭찬받고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아실현이랍니다. 자아실현. 이제는 다 경험했어. 내 차도, 집도, 옷도, 핸드백도 별로 관심 없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내 만족도. 그래서 기부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그 가난한 국가 가서 막 봉사합니다. 그 마지막 인간의 그 단계가 자아실현이에요. 결국 근본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이걸 심리학자가 인간의 다섯 가지 욕망을 정의한 것뿐이지 결론은 인간은 탐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탐욕함으로 말미암아 기브롯 핫다와에서 죽어간 거예요. 성경은 왜 얘기합니까?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탐욕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욕심의 인생을 살지 말고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그들이 또 원망 불평함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한 총사령관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온 우리들이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인생을 편집하며 늘 감사하는 인생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